울어 울어. 연기 너무 잘한다. 스물다 스물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똑같아. 진짜 까만 중도일라 훈훈훈 중도일라 훈훈훈 투투 훈투 훈투 훈투투 훈툰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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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툰
아 요즘 네. 요즘 댓글 보는 재미에 저희가 현지 브이로그 갔잖아요. 현지 브이로그 간 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시즌 스페셜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 많은 노래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훅훅 가는데요. 리액션 영상만 추천해 주시지 말고 우리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또 막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커버 시즌 스페셜 노래 많이 추천해 주세요. 지금 베트남에서는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3월이 이제 첫 학기잖아요. 아 완전 반대구나. 그러면 그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1월 되면 수능 보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와 이제 입학 축하해 막 이런 걸 입학 그게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7월에 수능을 보고 9월에 입학 축하해가 되는 거야. 아 신기하다. 졸업식의 노래라는 거죠. 학생 시절에 어떻게 시간을 지금 보내는지 학창 시절에 관련됐는데 또 졸업에 또 관련된 느낌도 있다. 알죠, 뒤치. 알죠. 세다. 아, 약간 좀 아쉬워서 그런가? 젊음을. 오, 하이바요. Let's go. 1989 S. 오. 약간 그 컴퓨터 아니 그 있잖아 지금 한국에서 드라마 하는 거 그 스물다 스물하나 그 시작이다. 졸업생인가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. 아니 꼭 이렇게 까불대는 친구들이 있었어. 야,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였죠. 네. 전 여기요. 네. 아, 전 핸드폰 모르네요. 혼자 심각해요. 1년 됐네. 대학생이에요, 그럼? 아. 시간 빠르다. 귀여워, 근데. 친구들끼리. 또 쳐다보고 있었어. 12학년인가 보다. 고3들. 졸업 파티. 지금 딱 6월 7월 이때쯤 했나 보다. 동창회. 나왔다. 이런 게 있었고 이벤트 그래서 노래가 시작했어. 10학년 때 10학년 2반 분필. 아 눈물 나지 이러면. 신시장에서 공놀이 했죠, 그죠? 고백한다. 아니 영상이 참 예쁘다. 안경 벗었어. 학창 시절 공부한다고 열심히 안경 썼네. 둘이 만난다. 표정 못하는 게 같이 연결되는 느낌인데 좀? 화장을 엄청 칠해. 어이구 처음 화장할 때 저런가 보다. 화이트. 어이구
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참 진짜 추억이 엄청. 반어이. 한 명만 공부하고 나머지 다 뺏겼다고? 아이코. 단합이 잘 된다. 어, 친구들끼리 땡땡이도 쳐고. 조조 영화. 울어. 연기 너무 잘한다. 노래 불러. 노래하고 있구나. 쌤 아니야? 어, 왔다 선생님. 쌤 왔다, 쌤 왔다, 쌤 왔다. 친구야. 반응해. 나옵니까? 나왔다. 나왔다. 아, 찍어주네. 다 찍었어. 아, 처음 시작했을 때 딱 나온 거구나. 야. 아, 이 노래는 잠깐만. 감동이에요. 반칙이에요, 반칙. 왜요? 반칙, 아. 반칙. FPT 폴리테크닉 어쩌고 계속 써 있더라고요, 저거. 광고를 제대로 잘하네요. 아니. 대학교 이름이요. 아, 그래. 대학교구나. 이 영화 반칙이에요. 왜? 제 추억을 어. 건드렸고. 왜요? 누구나, 아 저도 다 화장실 있었으니까. 아 그렇죠. 왜 그러냐, 제가 지금 화장실 있으니까. 그래, 궁금해가지고. 그러니까 어. 저도 학창시절 있었고 누구나 학창시절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들을 진짜 시적으로 또는 가사로 이쁘게 풀어냈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 30일이면 뭐 찍어준 사람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, 영상에. 나와서 영상에 마지막 노래하는 걸로 딱 나오는 거 이거 반칙이야. 이러면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지 않나? 이 노래 보고 저는 이런 거 보니까 한국 스물다 스물하나 약간 이런 오, 느낌이잖아요. 똑같죠. 약간 이런 느낌은 항상 추억에 잠기게 만들어요. 추억에 잠기게. 그럼 제가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얼마 안 됐어? 네, 그 저희 학창 시절 또 가기엔 또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또 옛날 얼마 전이잖아요. 싸워. 싸워한 안 싸워. 그러면 학창 시절에 제일 가장 좀 약간 소중했던 추억 같은 거 있어요? 추억 같은 거? 저는 일단 중3 때 중3. 처음으로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을 딱 갔는데 코인 노래방이었어요. 근데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. 누가? 내가! 어. 노래를 모르니까! 어. 노래 아는 게 없어요. 나는 TV에서 본 노래가 전부였거든. 어. 그래가지고 나 꿀 먹은 병아리 춤을 추고 있었어. 진짜로. 1시간, 2시간. 그러다가 분노한 거야. 나도 사실 잘할 수 있는. 어, 그래서 노래가 시작한 거야? 그 시작한 거야. 아. 그게 내 학창 시절 좀 추억이에요. 뭔가 그 이벤트. 아, 이 음악 솔직히 너무 감성적으로 풀어내가지고 그냥 좀 즐길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거를 뭔가 분석해서 테크닉을 막 듣는다기보다는 저는 이 가사, 이 추억이 전고, 그 다음에 시간을 멈추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담아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너무너무 좋게 들렸고 멜로디 당이 너무너무 좋고 이 노래를 모두가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치. 학창 시절을 좀 약간 돌아보고
또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연락해보고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좀 추억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노래여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 좋은 노래들 보면은 결국 뭐 발성도 좋고 노래도 좋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약간 한국에 스며들었다 이런 말은 해요. 전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와 12년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시고 잘 즐겨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저는 잘 준비했잖아요. 이제 수능 잘 여러분들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수능 얘기한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진짜 멋있는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장 TV 한 번만 보고 공부하러 가세요.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은 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시험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해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마음껏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몰래 몰래 담비 담비 빰빠밤빰빰빰빰빰빰. 우리가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이제 돌아다녔어요.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치. 대면 강의였고 다 비대면 강의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쉽게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대면 강의 만약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훈두와 함께 강남역에서 뭐 하고 한번 다니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.